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2학기 김호영입니다. 이번 세미나 발표로 준비한 논문은 2021년 OpenAI에서 PMLR에 발표한 달이라는 논문이며,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미지 생성 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워낙 유명한 논문이라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 선정 이유와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알아두어야 할 배경 지식을 설명드린 후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논문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학기 진행 중인 미정형 프로젝트의 주제인 뮤직 투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논문 탐색 중 다리를 접하게 되었고, 이전에 봐왔었던 다른 생성 모델과는 달리 AI의 창조 능력이 인간의 수준과 유사해졌음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리 논문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 개발자의 시각과 그리고 감각이 쉬운 사회적인 시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해당 논문을 발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리는 미술가 살바도르 달리와 픽사의 로봇 캐릭터 워리를 합성해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리 오버뷰입니다. 전통적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픽스 데이터셋을 학습하기 위한 더 좋은 모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모델링 과정들은 복잡한 모델 구조를 가지며 옥실러리 로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와 같은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서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한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120억 개의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기반의 GPT-3 이미지 확장 형태로 컴퓨터 비전과 NLP 기술을 결합하여 만든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를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저자는 충분히 많은 데이터와 스케일을 사용할 때 준수한 수준의 제로샷 퍼포먼스를 보여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 그림을 보시면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을 때 다리가 구현한 이미지이며, 고양이 사진을 두고 똑같은 모양으로 스케치하라는 입력을 주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AI라는 언급이 없었다면 사람이 그린 결과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경 지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는 2015년 드로우 제너러티브 모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미지 캡션 조건이 주어질 경우에 노블 비주얼 씬을 생성하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2016년 리커런트 VAE를 대신하여 겐을 이용하여 이미지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해당 모델을 통해서 오브젝트 생성뿐만 아니라 준수한 수준의 제로샷 일반화도 가능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오게 되는데, 멀티스케일 제너레이터를 사용한 스택겐, 그리고 어텐션과 억실러리 로스를 사용한 어텐션 겐 등이 있으며, 오브젝트 로케이션, 프리 제너레이티드 시멘틱 레이아웃, 그리고 마우스 트레이스와 같은 텍스트 외적인 추가적인 조건들을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인드 크로스모달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한계점을 꼽을 수 있는데, 물체 왜곡, 실제 할수 없는 물체의 위치, 그리고 배경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물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저자는 그 원인을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MS 코크나 컵200 데이터셋의 스케일을 꼽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이용한 초대형 모델 학습을 제안합니다. 이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조건을 활용한 실험을 나타낸 그림인데, 예를 들어 This bird is bright blue라는 텍스트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새라는 오브젝트의 스페시픽한 키포인트인 부리와 배, 다리의 로케이션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캡션이 들어왔을 때 이를 로컬라이즈 나러티브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 여기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함께 트레이스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문장의 글씨 색깔과 그림의 트레이스 위치가 동일함을 알수 있고 이를 추가적인 정보로 이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프리트레인드 크로스 모달 모델을 활용한 연구 결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PT-3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PT-3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의 약으로 OpenAI에서 만들었으며, Auto-regressive 방법으로 학습하는 Unsupervised Pre-trained Language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모델 구조 자체는 GPT-2와 동일하지만 GPT-2의 인컨텍스트 러닝 방식의 성능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확장시켰으며 컴퓨팅 버든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풀 셀프 어텐션을 스파스 셀프 어텐션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또한 GPT-3는 제로샷, 원샷, 큐샷 실험을 통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태스크에 대한 프롬프트가 주어지거나 example in context가 많아졌을 때 모델 성능이 향상되며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in context learning 능력이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연한 파란색 부분이 attention인데 기존 full self attention에서 B, C와 같이 스파스하게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CVPR에 발표된 attention 개념으로 기존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attention 메커니즘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attention 겐, DM 겐, DF 겐은 다른 논문에서 실험 비교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예시로 간단히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attention 겐은 워드 레벨의 정보까지 반영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attention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생성하는 attentional generative network와 similarity를 계산해주는 DAMSM입니다. 이전까지의 text to image 모델들은 문장 전체에 대해 인코딩을 한후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워드 레벨의 정보들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에 따른 sub region을 생성하여 워드 레벨의 정보까지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네트워크가 attentional generative network입니다. 먼저 attentional generative network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는 M계 제너레이터와 hidden state H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hidden state인 H0는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된 노이즈 G와 그리고 글로벌 센텐스 벡터인 이 바에 컨디션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값을 F0 네트워크에 통과시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 값과 어텐션 모델을 통과한 값을 활용하여 생성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어텐션 모델인 F 어텐션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특정 벡터에 가중치를 주는 것입니다. F 어텐션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번째 서브리진에 대한 피처 벡터인 HJ와 그리고 퍼셉트론 네트워크를 통과한 I번째 워드 벡터인 E'을 계산하여 컨텍스트 벡터 C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N개의 C가 F 어텐션의 값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앞서 구한 히든 스테이트 값을 제너레이터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고 이미지 X햇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DAMSM입니다. DAMSM에서는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여 이미지의 sub-region과 그리고 sentence의 단어를 common space로 매핑한 후 이미지 텍스트 similarity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먼저 텍스트 인코더는 바이디렉셔널 LSTM을 사용하여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부터 시멘틱 벡터들을 추출합니다. 각 방향마다 상응하는 히든 스테이트가 존재하며 해당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하여 워드의 시멘틱 미닝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워드 벡터가 E이며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LSTM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하여 글로벌 센텐스 벡터인 E-bar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에서는 CNN을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인풋 이미지를 리스케일한 후 이미지 인코더에 넣게 됩니다. 이때 프리트레인된 인셉션 V3 모델을 사용해주며 인터레이어인 믹스드 6E에서 서로 다른 서브리진에 대한 로컬 피처 F를 추출하게 되고 마지막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에서는 글로벌 피처 벡터인 F바가 추출이 됩니다. 그 후 추가된 퍼셉트론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적인 벡터 V와 그리고 V바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때 인셉션 V3의 파라미터들은 학습하지 않고 추가된 퍼셉트론 레이어의 파라미터들만 학습해줍니다.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피처 벡터를 추출한 후 어텐션 모델에 기반하여 이미지 센텐스 페어의 매칭 스코어를 측정해줍니다. 먼저 가능한 모든 페어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주고 이를 통해서 Sij를 구한 후 정규화를 취해줍니다. 여기서 Sij는 센텐스의 i번째 워드와 이미지의 j번째 서브리진의 시밀러리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리전 컨텍스트 벡터 C를 구해줍니다. C는 센텐스 i번째 워드와 이미지 리전 서브리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감마1은 리전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할 때 해당 서브리전을 얼마나 어텐션 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i번째 워드와 이미지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여 스코어를 구한 후 MCE를 통해 전체 이미지 Q와 전체 텍스트 디스크립션 D의 attention driven 이미지 텍스트 매칭 스코어를 계산해주는 방식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실험의 세 이미지로 이루어진 컵과 그리고 다양한 물체 이미지로 이루어진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위 사진들은 attentional generative network로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이미지는 크게 4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고 각 구역은 3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제너레이터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각각 G0, G1, 그리고 G2에서 생성된 이미지로 G0에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는 글로벌 센텐스 벡터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쉐입이 뭉개져 있고 디테일 부분도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1 그리고 G2 스테이지로 갈수록 이전 스테이지에서 부족한 점이 보완되어 디테일한 부분이 채워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행은 두 개의 attention 모델인 F-attention 1, F-attention 2에서 해당 단어의 attention이 된 영역을 밝게 표시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VQ-VAE입니다. 다리가 VQ-VAE2와 유사한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VQ-VAE 모델은 포스테리어와 프라이어가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임베딩 스페이스를 테이블 형태로 정해두고 학습하게 됩니다. 코드북이라 부르는 공유된 임베딩 스페이스 E에서 K값은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사이즈, 즉 K개의 카테고리를 의미하며 D는 임베딩 벡터의 차원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인풋 이미지가 CNN을 통과하면 특정 너비와 높이 값을 가지는 encoded out GE의 X가 생성됩니다. 해당 예시 그림에서는 H와 W가 각각 6x6이고 그리고 D 차원의 벡터 값을 가지는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continuous한 값인 상태이며
이를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벡터 EX가 코드북에서 가장 가까운 코드 벡터의 인덱스로 대체되도록 코드 벡터 EJ까지의 계산을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값으로 대체해 줍니다. 그리고 매칭된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를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고 GQ의 X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또한 중간에 붉은 선을 보시면 디코더 인풋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를 백프로파이게이션 때 트레인해 주게 됩니다. 해당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discrete latent를 embedding space에서 인코더의 아웃풋과 가장 가까이 있는 embedding factor를 가져오면서 gradient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유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loss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전체 텀을 살펴보시면 KL divergence 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처음 가정에서 prior를 uniform distribution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해당 텀은 상수가 되어 훈련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embedding space는 아직 학습을 못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dictionary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먼저 loss function의 첫 번째 텀은 reconstruction loss로 입력 이미지 x를 인코더에 넣고 quantization 해서 나온 텐서를 다시 아웃풋의 입력으로 받아서 원본 이미지를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훈련하게 됩니다. 두 번째 텀은 VQ loss로 reconstruction loss에 대한 gradient 정보가 디코더로부터 인코더 아웃풋인 GE의 X로 넘어오게 되고 인코더가 훈련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의도했던 것처럼 인코더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 경향성 그대로 인베딩 스페이스를 훈련해 줍니다. 즉, 인베딩 스페이스가 인코더 아웃풋인 GE의 X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텀은 두 번째 텀과 비슷하지만 코드북 벡터에 스탑 그레디언트를 적용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인코더 출력이 가능한 가까운 코드북 벡터에 커밋되도록 하며 전체 로스에 대한 중요도는 조정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 베타로 조정이 됩니다. 베타가 1보다 작을 때는 인코더가 코드북보다 더 빠르게 업데이트 됨을 의미합니다. VQVA2는 앞서 말씀드린 VQVA2에서 prior를 더욱 강화하여 이전보다 더 일관성 있고 현실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겐과 비교될 정도의 퀄리티를 보이며 겐의 단점인 모드 콜랍스나 lag of diversity를 겪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리는 VQVA2 스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VQVA를 학습하게 되는데 계층적 구조로 탑과 바텀 레벨로 나뉘게 됩니다. 탑 레벨에서는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그리고 바텀 레벨에서는 파인 디테일인 로컬 패턴을 처리하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바텀 레벨은 탑 레이턴트 코드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며 그리고 인풋 이미지 256x256의 인풋 이미지는 바텀 레벨에서는 64x64 사이즈로 그리고 탑 레벨에서는 32x32의 크기를 갖게 되며 디코더 부분에서는 인코딩된 벡터 퀀타이즈 코드를 전부 받아서 디코딩이 됩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스테이지 1에서 학습한 모델로부터 샘플링 할 수 있도록 프라이어를 레이턴트 코드로 학습시키는 단계로 강력한 오토 리그레시브 뉴럴 네트워크인 픽셀 CNN을 사용합니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신경망을 통해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서 마지널 포스테리어와 프라이어의 간극을 줄여주게 됩니다. 학습된 프라이어로부터 샘플링된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디코더가 학습하는 동안 관찰한 것과 유사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다리 논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제안된 Auto-Regressive Transformer의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을 싱글 스트림으로 모델링합니다. 하지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픽셀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likelihood를 object function으로 사용하는 모델들은 픽셀 간의 short range dependence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서 low frequency 특성보다는 high frequency 디테일을 위해서 더 많은 capacity를 사용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참고로 short-term dependency는 픽셀 CNN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관측치 간의 의존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미지에서 frequency는 픽셀의 변화 정도를 의미하며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너 영역에서는 색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라고 부르며 엣지 부분은 색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우 프리퀀시는 이미지의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는 디테일한 부분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VQ VAE2와 유사한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 프로시저를 제안합니다. 먼저 다리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의 시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Discrete VAE를 이용하여 200 input 이미지 256 by 256 RGB 이미지를 32 by 32의 이미지 토큰으로 압축시켜 줍니다. 이때 각 토큰은 8192개의 가능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임베딩 벡터, 즉 코드북에서 엘리멘트 개수 k 값을 의미합니다. 즉, 스테이지 1을 통해서 비주얼 퀄리티 손실 없이 192배로 트랜스포머의 컨텍스트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며, 픽셀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시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행이 오리지널 이미지, 두 번째 행이 DVAE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된 이미지인데, 고양이 털이나 상점의 글씨, 일러스트의 선과 같이 디테일한 부분이 일부 손실되긴 하지만 메인 피처는 잘 보존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최대 256BP 인코딩된 텍스트 토큰을 32 by 32 이미지 토큰과 컨캣하고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는 오토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를 학습해 줍니다. 다음은 다리 동작 원리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유튜브 자료가 있어서 그림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원본은 아래 URL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1과 2를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내면, 먼저 BPE 인코딩된 텍스트 토큰이 최대 256개까지, 그리고 이미지 토큰이 최대 1024개까지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만약에 텍스트만 인풋으로 넣었을 경우 결과로 나오는 이미지 토큰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1024번 반복해서 결과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 문장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토큰을 함께 인풋으로 넣어 이미지 조각들로부터 빈 공간을 예측하는 형태로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문장과 일부 이미지 토큰들이 주어져 있을 때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포워드하여 다음 이미지 레이턴트 코드를 예측해 줍니다. 이때 코드북 사이즈가 8192이므로 디코더는 8192개에 대한 확률 값을 각각 계산을 해주게 되고, 해당 확률값이 가장 높은 이미지 토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다음 이미지 토큰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측된 이미지 토큰을 다시 입력의 마지막 토큰으로 추가하여 입력 시퀀스를 재구성해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1024개의 코드가 쌓일 때까지 반복해 준후 최종적으로 DVAE 디코더에 넣어서 최종 결과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evidence lower bound, elbow를 maximizing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X를 이미지, Y를 캡션, 그리고 G를 인코딩 된 RGB 이미지의 토큰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조인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엘보를 구해주게 됩니다. 해당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팩토라이즈 된 파이와 푸 사이에 대한 확률의 로어 바운드로 표현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도출됩니다. 먼저 P세타는 이미지 토큰이 주어졌을 때 DVAE 디코더로부터 생성된 RGB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때의 G는 X를 인코더에 넣어서 얻은 레이턴트 벡터가 되며 해당 G로부터 원본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Q파이는 RGB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DVAE 인코더로부터 생성된 32x32 이미지 토큰의 디스트리뷰션이며 이때 Q파이와 PIP 사이 두 디스트리뷰션이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PIP 사이는 트랜스포머로부터 모델링된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또한 로월 바운드는 베타가 1인 경우에만 성립하지만 논문에서는 1보다 큰 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비던스 P가 가변이 아닐 때 엘보와 KL 다이버전스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엘보를 최대화하여 KL 다이버전스의 Q파이와 PIP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해당 식의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각 스테이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파이와 세타에 대해 엘보를 최대화시켜주는데 이는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에 대해 DVAE를 학습한다는 의미로 Initial Prior PIP 사이는 K가 8192인 코드 벡터에 대한 Uniform Categorical Distribution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Q파일을 8192개의 로짓에 의해 파라미터라이즈 된 Categorical Distribution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DVAE 인코더 아웃풋이 32x32의 그리드를 가지고 각 포인트에서 8192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팅을 하였을 때 Q프사이는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고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그레디언트가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즈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저자는 검블 소프트 맥스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P세타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는 로그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여 이밸류에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보셨던 용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그레디언트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이용하여 그레디언트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토캐스틱 노드가 있을 때 스토캐스틱한 부분과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으로 분해를 한 후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개념으로 미분 가능해야 하며 컨티뉴어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집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트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고자 검블 소프트 맥스 릴렉세이션을 도입합니다. 먼저 검블 맥스 트릭을 통해서 카테고리컬 밸리어블을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여 그레디언트를 흐르게 해주고 검블 맥스의 아큐맥스 텀을 소프트 맥스 텀으로 근사화하여 미분 가능하도록 해주는 개념입니다. 이때 템퍼러처 타운은 릴렉세이션 정도를 조절해 주게 되며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본 논문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릴렉세이션 된 엘보는 아담을 사용하여 맥시마이징 하게 되고 익스포넨셜리 웨이트 에버리징을 사용합니다. 저자는 논문에서
안정적인 학습을 위한 네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타우를 16분의 1로 어닐링하게 되면 릴렉스드 밸리데이션 엘보가 실제 밸리데이션 엘보와 유사해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인코더의 아웃풋 그리고 디코더의 인풋 쪽에 1x1 컨버전을 사용을 해주면 리셉티브 필드 크기를 줄였을 때와 크기를 줄이는 효과로 실제 엘보로 더잘 일반화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코더와 디코더에 레즈블락에서 나가는 액티베이션에 작은 상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니셜 시점에서의 학습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앞서서 잠시 언급해 드렸던 KL 웨이트 베타를 6.6으로 설정했을 때 코드북의 효율을 높이고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줄어듦을 실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지 2에서는 세타와 파일을 고정시킨 후 프사이에 대한 엘보를 맥시마이징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 사이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해 줍니다. 이니셜 프라이어 pPSY는 13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스파스 트랜스포머에 해당하며, 텍스트 이미지 페어가 주어졌을 때 아래와 같이 모델링 되게 됩니다. 먼저 텍스트에서 최대 256개의 토큰을 사용하여 로월 케이스 캡션을 BP 인코딩 해주며, 그때 보케브러리 사이즈는 16384개입니다. 이미지는 32x32, 즉 1024개의 토큰을 사용하여 인코딩 되게 되며, 이때 보케브러리 사이즈는 8192개입니다. 이미지 토큰은 DVA 인코더에서 인코더 로지드에서부터 아규메스 샘플링을 통해서 얻게 되며, 최종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을 컨켓하여 싱글 스트림 오브 데이터로서 오토 어그레시브하게 모델링하게 됩니다. 다리에서 트랜스포머는 디코더 온리 모델로서 각각의 이미지 토큰은 64개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모든 텍스트 토큰에 접근 가능합니다.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셀프 어텐션 마스크가 모델에 사용이 되는데, 텍스트 투 텍스트 어텐션의 경우 스탠다드 캐주얼 마스크를 적용하고, 이미지 투 이미지 어텐션의 경우 로우 컬럼 컨볼루셔널 어텐션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아래 그림은 길이 6의 텍스트 토큰과 그리고 4x4 그리드의 길이 16의 이미지 토큰을 사용한 트랜스포머의 세 가지 타입의 어텐션 마스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텍스트 토큰은 기존의 어텐션 마스크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며, 로우 어텐션 마스크는 현재 픽셀에서 레스터 오더로 이전 5개의 이미지 토큰만 지역적으로 참조해 줍니다. 컬럼의 경우를 보면 현재 픽셀에서 위쪽 픽셀만 참조를 지역적으로 참조를 해주게 되는데, 4x4 그리드이기 때문에 세 칸씩 건너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GPU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로 컬럼을 트랜스포즈 한 후 컬럼 어텐션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최대 6의 길이를 가지는 텍스트 토큰을 사용한 트랜스포머 인베딩 구조입니다. 각 박스의 벡터 사이즈는 3968이고 캡션의 길이는 4로 두 개의 패딩 토큰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경우에는 스타트 오브 텍스트라 적힌 스페셜 토큰으로 시작을 하여 실제 토큰이 들어온 경우 텍스트 인베딩과 포지션 인베딩이 더해져서 벡터로 들어가고 스테이트에 저장이 됩니다. 패딩이 필요한 경우에는 몇 번째 패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학습된 인베딩이 들어가게 되며, 이미지의 경우 스타트 오브 이미지 스페셜 토큰을 시작으로 벡터 사이즈가 8192인 이미지 토큰 인베딩에 로우와 컬럼 인베딩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믹스드 프리시즌 트레이닝입니다. GPU 메모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16비트의 프리시즌을 사용하고 있는데, 레스 블락에서 생기는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 놈이 초기 레스 블락에서 멀어질수록 단조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이 깊고 넓어지게 되면 윗단의 레즈 블락의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가 16비트의 형식의 최소 단위보다 작아지게 되어 언더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즉, 마이너스 2의 16승에서 2의 16승 범위인 16비트의 프리시즌 범위에서 언더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즈 블락 그레디언트 스케일링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실선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점선은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레즈 블락에 들어오는 그레디언트는 각각의 그레디언트 스케일을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해주고, 아이덴티티 패스를 따라서 들어오는 액티베이션과 그레디언트는 32비트의 프리시즌으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나가는 그레디언트는 언스케일링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필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의 인피니티 그리고 난 값을 0으로 만들어서 언더플로우를 막아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120억 개의 파라미터 모델은 16비트 프리시즌을 사용하더라도 24GB의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라미터 샤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때 머신간 밴드위스가 작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에버리지 하는 과정에서 바틀렉이 발생하게 되고 코스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파워 SGD를 이용하여 그레디언트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각 머신마다 8개의 GPU가 있을 때 어레이마다 파라미터를 분산을 해주게 되는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상황에서 다음 레즈 블락을 위해서 현재 레즈 블락 액티베이션을 계산하는 동안 파라미터 샤드 프리패치를 해주게 됩니다. 동일하게 백프로파게이션 때도 프리패치를 한후 그레디언트가 모두 계산되면 8개의 GPU를 평균에서 하나로 압축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MS 코코 그리고 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리의 제로샷 모델을 attention-gan, DM-gan, DF-gan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DF-gan은 기존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IS, FID 모두 SOTA 모델입니다. 먼저 우측 그림을 보시면 A very cute cat laying by a big bike라는 텍스트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다리의 결과가 밸리데이션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그림을 봤을 때도 기존의 모델들이 비행기의 일부만 보여주며 백의직화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반면에 다리는 캡션에 충실하게 묘사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 이전 SOTA 모델인 DF-GAN과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캡션이 주어졌을 때 리얼리즘과 에큘러시 항목 모두에서 DF-GAN 대비 높은 퍼센트로 보트를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ID와 IS에 대한 결과입니다. X축은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했을 때의 레디우스 사이즈이며, Y축은 FID와 IS입니다. DVA 인코더로부터 나온 토큰을 사용해서 트랜스포머를 학습한 논문의 접근법은, 이제 모델이 시각적으로 인간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로우 프리퀀시 특성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정보의 압축으로 인해서 디테일, 즉 하이 프리퀀시는 살리지 못한다는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고리바이어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정답 데이터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점수를 계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달리는 보라색 선을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리 모델은
FID 점수에서 기존 SOTA 모델보다 2포인트 이내로 차이나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점선과 실선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실선은 밸리데이션 결과, 그리고 점선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제거한 결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이제 숫자가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레디오스가 1일 때, 6포인트 차이로 베스트 FID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IS 스코어는 레디우스가 2일 때 최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컵 데이터셋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음을 알수 있는데, 이는 제로샷으로 접근하는 것이 파인튜닝 접근 방식 대비 디테일한 도메인을 나타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저자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는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테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를 일반화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아래 예시와 같이 테이퍼 메이드 오브 아코디언이라는 캡션이 주어졌을 때 테이퍼의 몸통을 한 아코디언 그림을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추상적 그림으로 특이한 컨셉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모델은 Combinatorial Generalization 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 B에서 크리스마스 옷을 입고 있는 새끼 고슴도치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다라는 문장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Variable Binding을 수행해야만 가능한 태스크라 볼수 있고, 이 부분은 문장 내 단어 간 종속성을 이해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림 D를 통해서 제한된 수준이지만 모델이 제로샷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또한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지의 색을 바꾸거나 혹은 상하 반전, 그리고 스타일 트랜스퍼 등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며, 이는 모델이 기초적인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이그잼플들인데, 스케치로의 변형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을 설명한 변형도 꽤잘 수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다리는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기반의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위한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120억 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라지 스케일 모델로서 GPT-3의 이미지 확장 형태입니다. 제로샷 퍼포먼스와 싱글 제너러티브 모델의 관점에서 훌륭한 수준의 일반화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다수의 사용자들의 리뷰에 의하면 캡션에 사물이 많이 포함되면, 즉 복잡할수록 조합에서 그리지 않고 사물을 그대로 그리려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 딸기 이미지가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라는 캡션이 들어오면, 해당 단어를 조합한 결과가 아닌 각각의 사물을 그대로 그린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을 읽으며 라지 스케일 모델 학습을 위해 펄 레지 블록 그레디언트 스케일링, 뭐 파워 SGD 등 컴퓨팅 방법과 다양한 노하우를 녹여서 높은 수준을 구현한 점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GPT-3에서 AI가 코드를 구현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예술의 영역을 넘본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처음 준비할 때는 없었던 다리2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자연어 디스크립션으로부터 존재하는 이미지를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로 생성할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텍스트 투 아트라는 VQ 갠과 클립을 사용해서 인풋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해주는 것이 있어서 아래 URL을 적어두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클립이나 GPT-3, 다리 같은 라지 스케일 모델이 다양한 방면으로 접목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코드도 GitHub에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VQ 갠과 클립을 이용한 텍스트 투 아트의 실제 실행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작품 활동을 할때그 사람의 생각, 즉 사상이 잠기게 되고 작품 혹은 결과물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창조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AI가 만들어낸 AI의 사상이 담긴 작품을 인간이 봤을 때,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석되고 다음 스텝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달이 GPT-3와 같이 너무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으로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될 때 이제 무조건적인 코드 오픈이 반드시 공익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기게 될 부가적인 데미지는 이제 기술 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